여러 노래자랑 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다는 할머니.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구수한 노랫가락에 몸이 절로 들썩이는 사람들. 한편 그 시각 불편한 걸음으로 집 앞에 나온 할아버지. 네, 이렇게 하나. 그새를 못 참고 할머니를 찾습니다. 두 시간 동안의 수업이 끝나고 가자. 다른 수업도 많은데 서둘러 나서는 할머니. 에, 가야지 인간 때문에. 11시 차로 가야 돼. 하지만 기다리는 남편 때문에 바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매번 아쉽습니다. 이렇게 복지관 한번 다녀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지 뭐. 아주. 그 사람 낼 수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인간 때문에 못 가니까. 에휴. 주무셨어요? 어? 안 주무셨어? 많이 기다렸어요? 어? 나 기다렸어. 샛길로 빠지지 않고 늘 제시간에 돌아오는 할머니. 오자마자 손수 기르는 닭장부터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기르던 닭들은 이제 오롯이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 7개, 6개. 닭들이 낳아주는 신선한 달걀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번 식탁에 올리는 편인데요. 할아버지가 시장할까 봐 불이 나게 차린 점심 밥상.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식사 시간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래, 풍물, 요가 등을 배우느라 즐거웠다는 할머니. 그런데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진 할아버지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마음에 힘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지. 만날 혼자 댕기고 나도 난 나대로 댕기고 우리 인간은 복지관에 갔다 와서 그랬는데 우리 인간도 집이 안 붙어있죠. 말로 댕기고 귀뚜벌치로 댕기고 뭐 바빴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나보다 우리 인간이 더 답답해지. 제작진은 할머니가 울적한 마음을 어떻게 달리는지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바지런한 할머니, 역시 몸을 움직이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까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흥겨운 마음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이래도 밭대밭대. 들어주는 이 없어도 홀로 청중이 됐다 가수도 됐다 심심할 틈이 없는 할머니. 이번엔 방으로 들어와 좀 쉬는가 싶더니 종이와 펜을 찾아 무언가에 몰두합니다. 노래 가사 좋아요. 외우려고 이제 배우려고 이거 들고 댄게 귀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써가지고 된 게. 부를까? 크게 불러. 크게. 어? 크게? 크게. 해저문. 이제 마이크다 이제 박대기는. 이제 처음에 올라가서 이제 박자에 맞춰 이래야 돼. 그걸 박자를 맞춰서 이래가지고 하다가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며. 부창부수가 따로 없네요. 아,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할머니에게 노래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노래를 하게 되면 내 이렇게 아주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으니까. 늘 노래와 생활을 함께하며 우울한 마음도 춤추게 하는 할머니. 경쾌한 리듬과 노래 가사를 되뇌이며 삶의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로 돌봄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 감당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어떤 노래라든가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을 불어넣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또 이 할머니는 이 노래를 배우러 복지관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할머니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할아버지 병원에 가는 날인데요. 할머니 이렇게 휠체어 밀고 가면 힘들진 않으세요? 힘은 조금 들어도 그래도 영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그래도 낫지 혼자 있는 거다.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면 영희 할머니에게 조금 힘든 것쯤은 문제되질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배 비세요. 배 비세요. 옳지. 지난 6개월의 침상 생활 때문에 다리 근육이 약해져 있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서고는 싶은데 힘이 또 부족하니까 네. 오래 못 서 있으시고 네.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 돼 자꾸. 응. 당신이 힘꾸라 걸리지. 하나 이렇게 해봐요. 시작해봐. 시작 시작.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 시작. 하나 안 돼. 뭐. 하나 둘, 발동 올렸다. 네, 하나, 둘, 네. 걸음마 떼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어휴, 잘 갔네. 그렇게만 걸으면 뭐 복지관에 잘 돼. 너무 급하게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진 것은 53년 전부터입니다. 39살 먹어서 홍천 탄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게에서 자고 여기 서울 물거래를 간다고 가게에서 주무셨는데 그 탄가스를 그날 피우고 자는데 그 탄가스가 들어가서 탄가스를 막고 저는 돌아갔었다 살아났는데. 23살, 20살 꽃다운 나이에 연을 맺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인 상회라는 옷가게를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려던 할아버지는 홀로 가게에서 쪽잠을 자다 연탄가스를 마시는 사고를 당했고, 아침에야 의식 잃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할아버지는 사고 후 걸음이 불편해지셨는데요. 그때가 할머니 나이 36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가장이 되어 대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걸 해야지 뭐. 아들도 애들 있더니 자식들 있잖아. 그래도 인간도 살았으니까 그건 내가 꿈쩍을 해도 다 그래도 운영을 나가지. 사고 후 지난 아내의 고생만 떠올리면 눈시울부터 붉어지는 할아버지. 하지만 한창 혈기 왕성할 39살부터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남편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속상한 건 할머니입니다. 자꾸 그러면 또 안 돼. 내 마음이 안 좋아. 이제 백작가정 산대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요. 어?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어? 비극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도 몸 낳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준대. 어? 그냥 잘 걷게 돼 앞으로. 화창한 주말.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왜 양념가 있으셨어? 이건 뭐야? 아버지 차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아프시다며 또. 춘천에 사는 막내딸 내외도 가족 모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예요? 병아리요. 아. 병아리 또. 우리 엄마가 병아리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사료 어디다 놓고. 이게 더 낫지. 막내딸 내외의 깜짝 선물에 눈을 떼지 못하는 부부. 병아리 중에서도 검은 빛이 도는 오골계를 사온 데에는 장인어른을 위한 사위의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빨리 꺼내주라고요? 암놈 순놈 있으니까 알도 낳고 알도 드시고 그다음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서 드시면 이거 오골계니까 오래오래 사신대요. 이게 보양식품이래요. 모처럼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가족들. 언제 들어도 밝은 어머니의 입담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자식들인데요. 네, 오래 사셔서 고맙긴 한데 죄스럽고 작년부터 갑자기 저러시고 좀 몸이 좀 덜 아프시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소망은 그렇죠. 하피 엄마 잘 쉬고 계세요. 아이고 뭐 건강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지만 언제나 아쉽기만 한 작별. 에이그 왔다 가면 서운하고. 그날 저녁 일이 생겼습니다. 아, 뭐가 하나 죽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구까지 달아줬건만 병아리 7마리 중 한 마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거기 놔둬요. 아유 올 그것도 뭐 혹시 병 있으면 얼마? 너무 힘들어 얼마. 아유 안 거기 놔도 안 달아나요.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담요를 연신 덮어주는 할아버지.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살라고. 피하느라고. 생사의 고비를 경험했었던 할아버지. 병아리도 자신처럼 잘 이겨내길 바라는 거겠죠.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물로.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시 찾으시는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할머니를 찾는 할아버지. 바로 게이트볼 스틱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게이트볼 스틱을 다시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개는 내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 많이 보세요 할머니를? 이뻐서. 할머니가 이뻐서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니까 여태 살았지 그냥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한대요.